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북한 일반 주민들이 한 주일 또는 또한 주일, 그리고 하루 일정 일과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북한 인권을 유린 범죄의 총참모부인 조선노동당이 시스템화한 북한 주민들 관리 방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주간, 일간, 일과에 따라 일과표에 의해서 어떻게 얽매이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이것 역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저 체제가 수립된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앞으로, 오늘, 앞으로, 내일, 언젠가는 만나게 될 북한 주민들을 리해하는 데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질적 장벽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일상 속으로는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번 구강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해가 자꾸 굳어요. 그래서 말을 자꾸 더듬게 되고요. 굳게 나가다 보니까, 유튜브를 찍은 다음에 다시 돌아보면 나도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혀가 좀 굳다는 거, 그러나 그게 병은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 주민들이 주간 일과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간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달력에서 일요일은 빨간 날이에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삶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월요일날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북한 주민들이 공장이면 공장, 기업소면 기업소, 모든 중앙기관, 지방기관, 협동농장, 무슨 어촌농장 가릴 것 없이요. 모든 주민들은 출근한 직장인들은 출근한 월요일 아침에는 몽땅 해당 단위의 구락부에 집합해야 합니다. 집합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요. 해당 단위의 당일꾼이 나와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상급단 그 단위의 급수에 따라서 전달을 상급당의 유급 당일꾼이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김일성, 김정일 유흥 교시 침투와 김정은 말씀 지시 침투 행사를 합니다. 이때 모든 북한 주민들은 옆구리에 빨간 노트를 딱 끼고 참가해야 됩니다. 볼펜을 들고 빨간 노트는 제목이 다 기입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 무슨 말씀 지시 전달 노트. 김일성, 김정일, 유훈 전달 노트. 이 노트 두 개씩 쌍으로 연필까지 볼펜까지 대동해가지고 참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달식이 진행됩니다. 자자구구 일일이 정성껏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뜨문뜨문 검열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교시 말씀 지시 노트 검열을 해요. 이 사람이 사상생활을 얼마나 정성껏 건전하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요. 불시에 조직별 검열을 합니다. 교시 말씀 노트 검열을 합니다. 거기서 글자를 삐뚤삐뚤하게 쓰거나 꺼떡꺼떡 졸아서 침을 흘리거나 이뭐 글씨 조는 사람 글을 똑바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문이 나타나면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중하게 못 받았다고. 각종 자기가 속한 정치단체에 속해서 생활총화 때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 주민은 아무리 졸음이 오고 그래도요, 저 교시 말씀 지시 침투 시간에는 졸려야 졸 수가 없어요.
그 앞후에 건별 때문에. 그러나 거기도 좋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영리한 사람들은요, 교신 말씀 노트를 각각 능력에 따라서 두 개씩 마련합니다. 하나는 종고를 졸고 침 흘리고 졸면서 침 흘린 거, 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점 다른 노트에다 그걸 다른 사람이 베낀 것까지 참작해가지고 그대로 정석껏 베껴였습니다.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가 살았던 출판사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교시 말씀 침투, 지시 침투는 몇 시간 하는가? 온군 한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걸 다 전달받고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전달받고 노동자, 농민, 직위, 고아 관계없습니다. 단 어떤 경우가 관계있는가? 간부 학습료, 간부 학습반용 교시 말씀 침투 내용이 다르고 일반 당원 근로자용 교시 말씀 침투 내용이 다르고 일반 당원 침투 대상이 다르고 근로단체 교시 말씀 지시 침투 그 내용이 다르고 이럴 때는 또 따로 또 해요. 별도로 그 외에 시간에 별도로 또 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 아침에는 온 종업원이 보초 서는 사람 하나 내놓고 쭉 경비원 하나 내놓고는 다 모여서 이걸 들어야 합니다. 그게 월요일 날의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은 무엇이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웃겨요. 화요일 날에는요, 과학자, 기술자, 기자, 언론인 나름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저 자기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그 기관들의 엘리트들이 자체 기관에서 실무학습을 합니다. 그건 언제 하는가 하면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합니다. 6시에 퇴근한다면 6시부터 7시 사이에 합니다. 그러면 이 학습은요, 집체적으로 모여서 할 때도 있고, 부서별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출판사인 경우는 사회과학부,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이거 따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필 단위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단위로 또 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합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실무학습은 김일성, 김정일 문풍을 따라 배우기 위한 그 실무학습을 기자 생활 전기간 화요일 날에 앉아서 받았습니다.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은 또 웃겨요. 수요일 날은요, 지방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겪은 겁니다. 평양시에 있는 중앙기관 모든 그 언론사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출판사 언론사도 다 포함됩니다. 단 어디가 빠지는가? 노동당 중앙위원회만 빠집니다. 이날에는 퇴근 시간 후 인민문화궁전이라는 거대한 그 건물에 평양시의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엘리트들이 6시까지 가서 단위별로 나란히 앉아서 특별 강연을 받습니다. 이 강연 내용은 주로 국제 정세 분석, 주간 국제 정세 뭐 이런 거 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거 하냐면 그 우리 언론이 어떨 때는 언론인들만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주간 그 언론 활동을 하는 데서 특정 기관, 특정 언론인이 범한 과오들, 실수들을 통보 강연 형식으로 합니다. 어느 출판사의 어느 부서의 아무개 기자는 과학기술 뭐 사전을 편집하면서 은방울 꽃에 대해서 독소가 있다고 썼다. 이것도 다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는지 압니까? 이건 내가 들은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은방울 꽃은 1949년인지 46년인지 김일성이가 구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김정일이가 은방울 꽃을 뜯어서 꽃다발을 해가지고 비행장에 나와서 김일성에게 이렇게 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물에다가 아무리 백과사전이지만은 독성이 있다고 쓴 거는 아주 정치적 고려가 없는 못된 일, 이건 틀려먹은 일이다 해가지고 그 통보 강연 제강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건 진짜 깨알 같은 실례입니다. 실례는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17년 동안 들은 게 많아서. 하나의 실례를 들면 그런 경우,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 들어가 있는가고요? 어떤 출판사 기자는요, 위대한 김일성이 교시하고 교시를 인용해야 되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을 헷갈려가지고, 위대한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정일이 교시, 이렇게 써서, 그것까지도 통보서에 올라갑니다. 왜? 김일성은 김일성 정확히 써주고, 김정일은 김정일 정확히 써야 되는데, 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이 수령 족속에 대한 권위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작게나 그 보장해서 애쓰지 않은 결과에 이런 실수가 빚어졌다. 해가지고 또그 통보강 연재강에 오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그거 헷갈리면 저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그것까지도 구분지어서 통보강연제강에 오릅니다. 요런 것까지 다 오른다는 거. 강연을 몇 시간 하는가고요? 약 2시간 합니다. 우리 6시에 들어가서 7시, 8시쯤에는 기본 강연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엔 뭘 하는가? 김정일의 특별한 배려에 위해서 외국 영화로 선택된 외국 영화에 대한 제목은, 북한 당국이 붙인 제목은 참고시사 영화 학습입니다. 그 영화를 또 관람해야 합니다. 우리 기자들은요, 특별 강연이라든가 국제정세 강연이라든가 무슨 통보 강연이라든가 이건 듣기 싫어도, 듣기 싫어서 요 어떻게 빠지고 싶어도요, 그 후에 보게 되는 내국 영화 때문에 일이 있음에도, 아, 이거는 중요한 강연이니까 가야 합니다. 당연해서 너는 남아서 이거 하라. 아니, 그건 내가 그 갔다 와서도 할수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 외국 참고시사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북한살 엘리트들도 외국 영화에 대한 굉장한 갈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영화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또 나를 개명시키는 데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즉, 수요일 날에는 중간기간 특별 강연 및 통보 강연 및 외국 영화 참고 시사 학습을 한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은 모르겠습니다. 평양시인 경우는 이것이 어느 날까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면 화요일 날 실무학습. 이건 엘리트 전문직들만 참가할까.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은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 일정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시스템상의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은 뭐라는가? 이거야말로 정말 웃기는 운동입니다.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에 엘리트든 노동자든 다 참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은 무슨 운동인가? 바로 김정일이가 종합대학 시절에 저 평양 방직기계 공장에 보름인가 한 달인가 실습 나간 적이 있는데, 그 공장의 설비들이 전쟁 이전부터, 더 말해서 일본 식민지 통치 기간에 일본 사람들이 끌어다 놨던 그 날뛰 날든 낡은 기계들을 그때까지도, 60년대까지도 그 방직기계 공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낡을 대로 낡은 거 아닙니까? 잘 작동도 안 해요. 티카면 고장나고. 근데 그 기계들 중에 26호 선반 26호 이렇게 된 기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자꾸 고장난다 고장난다니까, 에이, 설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다, 기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어느 하루는 그 26호 번호를 가진 선반을 몽땅 뜯어가지고 노동자들하고 같이 세척해서 다시 마쳤다는 거예요. 청소해서. 그다음부터 잘 돌아갔다나?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이 모든 공장 기업체 기계 설비들 대반이 이렇다는데, 이제부터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 운동도 사실 김정은이가 그 노동자들과 함께 26호 선반을 그 총수할 때는 그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된 다음에 김정일이 밝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목요일날에는요, 그 하루 노동일가나 사무일가가 끝난 6시 이후에 엘리트든 노동자든 자기 기계가 있든 없든 멍땅 달라붙어서 기계를 가진 너,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걸 멍땅 청소하고 또 뭘 하고, 우리 엘리트 기자들은 기계가 없습니다. 우린 다자기도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했는가? 우리도 이 운동에 휘말려가지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 개념에는 26호 선반 따라배기 위한 운동, 이건 노동 대중에게는 기계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지만 나 같은 업무를 수행한 엘리트들에게는 대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생뚱맞게 목요일날에 퇴근도 못하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 오늘도 있습니다. 선대 수령들이 내놓은 모든 시스템은 벽돌 한 장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체제의 본질이고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은 뭐라는가? 제가 혀가 좀 굳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천천히 반복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요일날에는 뭐라는가? 금요노동 나갑니다. 이거는 노동계층은 포함 안 됩니다. 모든 사무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금요노동은 이 금요노동 체계의 체제, 이 금요노동 체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정일은 후계자가 된 다음에 뭐라고 지시했는가? 금요노동이 세 번 이상 이유 없이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책벌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김정일이 제시한 그 이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직접 부르신 사람만 빼놓는다는 거예요. 웃기죠? 아, 그 많은 엘리트들 중에 그날에 김일성이가 직접 부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다 참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노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무원, 엘리트, 즉 노동계급이 아닌 모든 농민 빼곡은 노력 대중이니까 입이나 편으로, 지식으로 저체제에 봉사하는 모든 사무군을 노동계급화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노동을 해야 노동계급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계급화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걸 알아두십시오. 그럼 이 금요노동체계는 김일성, 김정일 족속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소련의 소련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시조인 레닌이 만든 거랍니다. 레닌이 만든 거랍니다. 레닌이 낡은 인테리를 다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노동계급으로 개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요노동 시스템이라는 것을 노동당 규합, 공산당 규합으로 박아였대요. 그걸 수입해서 들어간 것이 바로 북한의 금요노동 제도입니다. 야, 월 금요일날만 되면요, 북한은 평양시는 모든 사무원, 엘리트의 중앙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근데 금요노동 아무 데나 나가도 안 됩니다. 딱 그, 이번 주 금요노동은 김정일이 비준한 데만 딱 나가야 돼요. 통일거리 건설, 아니면 또 무슨, 김일성 광장 재건, 또 어둠에 뭐 무슨 어느 거리 건설, 이런 데 다 나가야 합니다. 그 날에 하루 나가면요, 저런 직업도 있었나? 저런 기관도 있었나? 할 정도로요. 각양각색의 평양시 말하자면 노동을 안 하는 사무원들은 다 모입니다. 그런데 공구도 없어요. 사반자루도 없어요.
한 기간에 우리 출판사에서 100명이 기자가 나갔다면 삽이 10자루가 차려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삽을 파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서서 말장단을 벌립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요. 단 사무원들을 하루 종일 끌어내서 공급을 보장하지 못해서 세워놓고 효율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급여노동에 나갔다 온 날은 기가 온밤 몽몽합니다. 모든 기관에서 선전 방송차를 몽땅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어댑니다. 예, 선전 사업을 합니다. 노래를 틀었다, 선동 연설을 했다, 또 선전 예술당 공연을 했다. 요 땅팽 밑에서 또 다른 게, 요 머리에서 또 다른 기관이 떠들고, 우리 출판사에서, 우리 단위에서 가지고 나간 방송차가 무슨 내용을 홍보하는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소란하고 분주해서. 이게 바로 북한 급여노동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로 넘어갑니다. 그럼 토요일 날은 뭐라는가? 이거 우리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토요 정규 생활 제도가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처음으로 느낀 제도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 조직생활총화를 합니다. 아침 초시간에. 이건 노동자군, 사무원이군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 정치학습을 합니다. 학습 몇 시간 하는가고요? 반나절을 합니다. 오전 내끝 학습을 합니다. 학습 내용이 뭔지 압니까? 김일성 족속 혁명 역사를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그하고 김일성 족속이 내놓은 제시한 당적책 학습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부문에 준 김일성 족속의 정책과 그 지시, 말씀, 뭐 이런 걸또 학습합니다. 이 토요 정치 학습은 빠질 수가 없어요. 물론 생활통화는 도말할 것도 없고. 이 토요 정치 학습에서 학습받은 내용을 가지고 상반년도 하반년도 학습 총화에 임해야 합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조직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학습 정령을 검토하는 학습총화 제도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당 부문 강연에 또 참가해야 합니다. 강연, 부문별 강연에 또 참가해야 합니다. 또, 그것만 되면, 저녁 벌써 퇴근 시간이 됩니다. 이 생활총화 토요정치학습 강연에 이것 역시 김정일이가 수령이 부르는 사람에는 무조건 다 참가라. 세번 이상 빠진 이유 없이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책벌을 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참가해야 돼요. 근데 또그 중에도 다라는 게 100%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루수 현상이 좀 있긴 있어요. 나도 많이 여리저리 빠져나갔던 적도 있어요. 내가 발언제로 노동당 10호실에 잡혀갔다가 나오니까 우리 담소가 나한테 그 말을 하대요. 당신이 생활총화, 토요학습, 강연에 자주 빠졌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엉뚱한 소리지만 앞에서는 인정하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난다면 그 달에 새로 나온 김정일이나 김일성 족속이 지시에서 만든 용화문헌 학습을 합니다. 여기는 주로 김일성 족속의 현지 시찰 현지도 기록 용화가 대부분이고요. 혁명 용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 필름이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해당 단위 크기에 따라서 우리 출판사는 구락부터 크고 개인 용사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우리 출판사는 별로 위에서 그 필름이 내려오면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는 날도 있고요.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 주간 일정표입니다. 활동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빠질 수 없습니다. 관원상제가 있을 때만이 당연히 승인을 받고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만 당사자가 결혼입니다. 그럴 때만 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 돌잔치 못 갑니다. 그걸 맞춰서 휴가 받은 사람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알려드린 바입니다. 근데 이게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딱 고정된 일과표입니다. 이 외에도 수시로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제기되는지 모릅니다. 각종 회의, 집중학습, 특별 강연, 김일성 족속이 중요한 발언을 하거나 지시를 내릴 때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중에서 월요일, 일요일 날은 북한 주민 거기에 빨간 날로 돼 있죠. 빨간 날에 정상적으로 평양 시민들은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때 또 불려나가요. 나가서 밀린 일을 하고 또 분기당 생활청화, 면당 생활청화, 뭐 분기 조직별 생활청화 같은 건 일요일 날을 주로 잡아요. 소위 노동시간을 침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도 이러저러한 구실로 계속 나가야 돼요. 한 달에 일요일이 4일이 있다면 아마 이틀 아니면 3일은 출근해야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 평양시입니다. 북한은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매달리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은 정시에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이제는 적응을 돼가지고 기계적으로 뭐이라 하면 가고 끝났어도 아무나 오고 이렇게 살지만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때야 이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시스템이로구나 하는 내가 느끼게 해준 계기가 한번 있는데 1980년대 말에 김정일이가 당자금을 내서 조 루마니아가 폐기하는 텔레비전 공장을 수입해 들여왔습니다. 중고 공장이지요. 그걸 수입에다가 대동강 텔레비전 공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 동평양인지 대동강인지 거기다 공장 부지를 잡고 큰 공장을 하나 세웠어요. 아마 북한이 제일 처음에 들어온 유일한 TV 공장일 겁니다. 그 공장이 중고를 들여오다 나니까 루마니아 기술 고문단이 들어왔댔어요. 그걸 설치해 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루마니아 기술 고문단이 한 달 동안 그걸 겪고 나서 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도대체 당신들은 언제 일을 합니까? 이건 사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하자 하면 회의 불려가고 또 뭘 좀 하자 하면 또 상급당에 불려 올라가고 또 이건 도대체 당신들은 일을 언제 합니까? 뭔 나라가 이렇게 회의가 많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진짜 그랬지? 우리 이 말을 듣고 우리 출판사 기자들이 뭐해서 엄청 웃었어요. 왜 웃었는가?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웃었던 것입니다. 북한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북한 주민들이 사상세뇌, 육체적 세뇌 이 모든 목적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노예화하고 있습니다. 주간 일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 일과입니다. 이게 또 재미나요. 아침 원래 9시 출근인데요. 모든 직장 생활을 하는 북한 주민은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가서 뭘 하는가구요? 독보에 참가해야 됩니다.
당일에 내려온 노동심은 사설 논설 부서별로 앉아서 독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30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그 기본 업무를 시행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1시부터 6시까지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오후 5시까지 이제 업무를 봅니다. 그 다음에 퇴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도 언제 세워진지 아십니까? 1980년대 중반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북한 주민들이요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충성문자로 평가받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김정일이가 이 시스템을 그자의 말에 의하면 혁명적으로 개선하게 된 계기는 전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생산이 나날이 줄어드는데 평양의 모든 중간기관은 10시, 11시까지 불을 켜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중의 간부들을 파견해서 요해해 보니까 6시 이후에는 몽땅 앉아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잡담을 하고 있었대요. 간부건 일반 사무원이건. 그러다 나니까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거다. 사실 나도 그 시기에도 살아봤는데요. 우리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쫙 보다가 당비서 방에 불이 꺼지는 것이 곧 우리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당비서가 퇴근하면 그 다음부터 줄줄이 가방을 두고 퇴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당비서가 오래 남아있어야 충성문자로 보는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과가 80년대 중반에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정기 전략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모든 총사들의 밤 10시, 11시까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 전략 때문에 이 시스템도 6시 퇴근하는 이 시스템도 형식상 세워졌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놓고 볼 때 북한 주민들은 별로 6시 정시 딱 퇴근한 적이 없어요. 6시 이후에요. 뭔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조직불, 정기총회, 불씨로 제기되는 특별강연, 이건 토요강연하고 다릅니다. 또 1년에 한두 번씩 제기되는 집중학습, 이건 하루에 안 끝납니다. 한 3, 4일 나눠서요, 퇴근 시간마다. 그 다음에 각종 이후에 종업원 모임 등 때문에 1년의 절반 이상은 정상 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과와 주간은 주 또는 일일 일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 사소한 순간에도 잡생각을 할 틈을 주지 말라는 노동당의 수령의 주문에 의해서 세워진 인권유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떻게 인권, 이 제도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어떤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유세계의 일가, 주간 일간 일가를 살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이걸 놓고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간 일간 일가도요, 90년대에 들어와서 지방은 거의 무너졌어요. 배급을 못 주고 전기가 안 돌아가고 물자 공급이 안 되다니까 모든 공장이 거의 소벌인 거예요. 공장 관리인들만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식량 구입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시스템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걸 정확히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배급제가 돌아가는 평양시와 배급제의 혜택을 누리는 그 단위만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1995년 12월 30일에 김책의 추방대 가서요. 이 시스템을 겪고요. 야, 별천지 온 것 같더라고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지겹게 17년 내려오지 못했던 그 채바퀴에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홀가분하더라고요. 배급 공급을 받지 못해서 배고프고
매끼 매끼 먹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 오목한 속에서도 그이 시스템을 내가 이제는 그 이렇게 매일 매시가 겪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하나의 안도의 숨이 나가더라고요. 숨통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주방된 거는 슬픈 일이지만 그거 잃은 거 있으니 얻는 것도 있구나.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 시스템에서 겪고 있는 주간, 일간, 일가표 세계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그 꼴을 안 보니 정말 살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